안녕하세요. 편하게 잘 지냈습니까? 지금 바닷물 많이 들어있죠. 들고 있죠. 이 참되면은 지금 살인물 때라서 물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 이제 물이 이빨 썼을 때는 요즘에는 조개 잡으러 바닷가에 가면 좀 도움이 돼요. 어제 그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 목포 주의보가 내렸는데 내일 물량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유판 척수가 많네요. 오늘 음력 9월 19일 물때는 열물대이고 지금 사리물대예요. 연안 소형어선 14척 1873장하고 안강망어선 13척 3350장자 그리고 유자망어선 6척 참조기 1552장자 잡어 215장자 총 33척 6987장자입니다. 오늘 생선 경매가 한 8시 정도 돼서 마감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먹갈치가 3미짜리, 그 다음에 4미짜리, 5미짜리, 대먹갈치가 40미짜리. 이거 지금 경매 낙찰가가 한 50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요 한띠는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중반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건 두띠. 두띠는 28만원 왔다 갔다 하고, 세띠는 10만원 후반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풀치는 크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는데, 보편적으로 4만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해요. CR이 좀 자르면 3만원 초중반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기선 안강망 참조기인데 발화조기인데 우시알은 크고 속시알은 18cm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10만원 넘어요. 보편적으로 비싸면 15만원까지 갑니다. 이것은 무게는 17kg 정도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에만 크고 속시알은 자라요. 이것은 더 작은 거 아예 이제 잔 거 한 6-7cm 왔다 갔다 한 거. 이것은 한 4-5만원 5만원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R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갯장하고 복정이 너도들 이제 출근하고 막 자, 보시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경매 시작하고요. 갈치하고 뱅치하고 바라조입니다. 그리고 요 뱅치 병어고 병어를 많이 잡았겠네요. 뭐 갈치하고 병어 잡어. 잡어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갯자가 조금씩 보여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굵은 바라조개, 저건 장거, 갈치. 갈치는 지금 15미, 야, 15미래도 야, 이거 5마리짜리하고, 5마리짜리하고, 4마리짜리, 3마리, 뭐 13만원, 15만원, 15만원, 왔다 갔다. 차이점이 약간씩 있어요. 10만원, 한 3만원?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15미짜리 같은 경우는 14, 5만원 초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미짜리가 CR이 다 대신 더 커요. 이제 여기서부터 유자망 참조기입니다. 오늘 그 유자망이 6척, 참조기 1552상자하고 잡어 215상자네요. 지금 노도들 나와갖고 좀 있다가 이 저울에다가 마르수 씌워갖고 무게 재고 그래요. 이건 파죽입니다. 상처난 쪽이 파죽. 이건 작은 거. 이놈은 좀 살짝 굵은 거. 그리고 180mm 파죽이 딱 써져 있어요. 160mm 파죽이, 140mm 파죽이, 120mm 파죽이,
자, 그래요. 오늘 경매에는 한 8시쯤에 끝날 것 같고요.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새우젓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생물 판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약간 좀 생각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판매는 해야죠. 오늘 조기하고 갈치하고 풀치랑 잡어들 이것저것 판매 준비하겠습니다. 아시는 맛있게 드시고 선물 받아 오늘 하루 젊은 잘 보내십시오. 이따 뵐게요.